안녕하세요, 피니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하필 노르웨이 숲고양이 브리더가 되었는지, 놀숲에 도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브리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넓은 유전자 풀. 놀숲은 흔히 알려진 대로 자연 발생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자연 발생종이라 해도 국제적 정식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종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품종의 스탠다드를 규정하게 되고 큰 틀 안에서 해당 품종으로 인정하는 초기 개체들을 선별하여 품종의 발전을 이루어오게 된 것입니다. 놀숲의 경우 이렇게 초기 품종화에 기반이 된 개체 수가 약 200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타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유전자 풀을 가지고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브리딩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 풀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타입의 다양성. 초창기의 놀숲은 북유럽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유럽 전반에서 크게 사랑받던 이 품종은 이후 미국으로 보내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훗날 일본과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진출하게 된 놀숲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타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유럽은 가장 다양한 타입들이 발달한 곳으로 특히 야성적인 이미지의 와일드한 타입들이 발달했고, 미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윗한 타입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미국 라인을 기반으로 시작된 일본 놀숲은 보다 더 스윗하고 러블리한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 극단의 끝이 서로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다양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품종 안에 이런 다양성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며 브리딩의 다양한 포지셔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색상의 다양성. 놀숲의 컬러는 매우 다양한데요. 특정 컬러와 패턴만을 인정하는 몇몇 품종들과는 달리 놀숲은 거의 대부분의 색상을 스탠다드로 인정받습니다. Brown and white, black and white, silver, smoke, red silver, blue and white, brown patches, red and white, classic heavy, macro heavy, spotted heavy, all white.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얘네들 정말 귀엽습니다. 야, 체르니, 손가락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아, 다큰 놀숲은 귀엽습니다. 아기 놀숲은 너무 귀여워요. 으아, 너무 귀엽다. 아기 놀숲은 정말 귀엽죠? 야, 체르니, 야. 전 그냥 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